정부가 서울 시내 5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모두 100여 건이 넘는 비리를 적발해 관련 기관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정 기자. 서울 재건축 재개발 조합 5곳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부적격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서울시내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 점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대치 쌍용 2차, 개포주공 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 5개 조합입니다. 적발된 비리 내용을 보면 자금 차입, 용역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하는 예산 회계 비리가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5개 조합 모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시공사,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 조합 임원이 수의 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이번 조사 결과 발각됐습니다. 일부 조합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특화 설계를 실제로는 유상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나 사업 지연 등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전가되는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에도 합동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 조합 관리인 확대, 보수 재선임 등 조합 임원 권리사항 변경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아시아경제TV 이성입니다.